안녕하세요. 한땀 작업실이에요. 오늘은 열매꽃 꿈 퍼즐 쇼 굿즈를 만들 거예요. 키링 모양을 도안에 대고 그려주세요. 끝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 옅은 색으로 그렸어요. 가위로 잘라주세요. 키링 틀을 핸드폰에 고정시켜주세요. 디자인 그대로 제작하기를 원하셔서 글씨는 받은 도안에 대고 그렸어요. 깨알 글씨를 되도록 똑같이 하려고 열심히 그렸어요. 중요 지점에 점을 찍고 연결해 줄 거예요. 디자인을 보면서 열심히 그렸어요. 하트는 곡선을 살려 그려주세요. 하트를 빨간색으로 칠해주세요. 두꺼운 펜으로 테두리만 다시 그려주세요. 테두리가 선명해야 더 좋더라고요. 저는 포스카 제일 얇은 펜을 사용했어요. 예열된 오븐에 구워주세요. 이때! 재빨리 꺼내서 판으로 눌러주세요. 처음에 만든 도안과 완성된 슈링크스를 비교해 볼게요. 약 7배 차이가 나요. 슈링크스는 플라스틱이 되면 깨질 염려가 있어서 튼튼하게 레진으로 코팅하면 좋아요. 코팅한 것과 안 한 것 비교하면 투명도에도 차이가 있어요. 안 쓰는 네일붓으로 레진을 칠하면 편해요. UV 램프로 구워주세요. 완성된 슈링크스를 열쇠고리에 걸어주세요. 슈링크스 키링 완성!